나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쳐준 압창의 사건에 이어 6장에서도 아람과의 관계 사건이 주를 이루나 6장 앞부분인 1절에서 7절은 또 하나의 엘리사의 선지 사역을 보여줍니다. 엘리사가 그동안 행한 많은 이적들은 선지자 생도들과 연관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선지자 생도들과 관련된 엘리사의 또 다른 이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당시 선지자가 제자들을 양육하는 일에 얼마나 열성적이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 생도수가 점점 불어나서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요단강가에 벌목을 하다가 강물에 빠져버린 도끼를 떠오르게 하는 오늘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지극히 사소한 일까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본문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와 다르게 늘 사안이나 제자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선지자가 제자들과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은 사무엘상 10장 10절에서도 등장하는 선자의 무리의 모습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와 함께했던 제자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서 제자들은 엘리사에게 현재 초소는 함께 지내기 좁으니 요단으로 가서 그곳에 자신들이 거할 초소를 짓겠다고 엘리사의 허락을 구합니다. 그리고 제자 중 한 사람이 엘리사도 같이 가면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요청합니다. 엘리사는 나도 반드시 가겠다며 제자들의 말을 따릅니다. 엘리사는 제자들과 함께 거하던 곳을 떠나 요단으로 갔고 그들은 그곳에 집을 짓기 위해 나무를 자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제자가 나무를 베다가 도끼를 물에 빠뜨려 버립니다. 그러자 제자는 매우 절망적 목소리로 엘리사를 부르며 빠뜨린 도끼는 빌려온 것이라고 외칩니다. 집을 짓기 위한 변변한 도구도 없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로 물건을 빌려 간신히 일하고 있다가 값비싼 새도끼를 잃어버리므로 제자는 절망한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러한 모습은 엘리사 일행의 아주 빈곤한 상태를 잘 드러냅니다. 엘리사는 제자의 부름에 응답하며 어디에 빠졌는지 묻고 나뭇가지를 잘라 도끼가 빠진 곳에 던져넣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새 도끼가 떠올랐고 제자는 그것을 잡아서 건져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간단한 에피소드가 아람나라와 관련된 이야기 앞에 배치되는 것은 이들과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전하는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이야기 속에 제자들과 엘리사의 상호 의존과 순종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조화로운 협력을 통해 사역을 전개했고 위기를 극복합니다. 서로 간의 온전한 소통이 어려운 상황 속에도 형통을 낳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소통이 그 백성을 형통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과의 소통을 거부하며 다른 방식으로 그들에게 처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에 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에 가라앉은 도끼가 떠올랐듯이 침몰 중인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도 오로지 하나님의 능한 손에 달려있음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하나님 앞에 이방 왕들도 무력함을 보여줍니다. 군사들을 보내 이스라엘을 치려고 했던 아람 왕의 시도는 그의 침상에서의 말까지 다 듣는 하나님의 선지자 때문에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8절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람이 이스라엘과 엘리사를 공격하라는 시도와 엘리사의 방어 이야기가 이어져 나옵니다. 이야기는 그 후에 라고 시작합니다. 그 후는 아람 군대장관 나아만이 엘리사에게서 병고침을 받고 간 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아람 왕이 어떤 곳에 진을 치자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어떤 곳에 지나가지 말라라고 경고함으로 아람 왕의 공격 시도는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의 말을 따라 미리 방비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의 말을 신뢰했다는 의미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왕과 신하들도 아마 엘리사가 아람의 장군인 나만을 고쳤다는 사실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 경험을 통해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를 신뢰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람의 침입이 이스라엘 왕에게 계속 알려져서 이스라엘 침입이 계속 실패하자 아람 왕은 화가 났습니다. 여기서 불안하다로 번역된 동사는 폭풍이 일다라는 뜻으로 화를 내다 격분하다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아람 왕은 번번이 자신의 계획이 막히자 자신들 가운데 밀정이 있어서 해이한 내용을 이스라엘 왕에게 전달하는 것은 아니냐며 심하게 화를 냅니다. 아람 왕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침입하기로 한 곳에 이스라엘 군대가 막고 있으므로 이런 의심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때 왕의 신하 중 한 사람이 이 일을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준 사람은
그들 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라고 말합니다. 그는 엘리사가 심지어 왕의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 알아들을 수 있고 그 말을 이스라엘 왕에게 전달해 준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엘리사가 나만 나병을 고쳐줬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 말을 듣자 아람 왕은 엘리사를 잡아들일 생각을 합니다. 아람 왕도 엘리사의 능력을 믿었으므로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엘리사를 제거하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라고 하고 한 신하가 그가 도단에 있다고 알려줍니다. 이 말을 들은 아람 왕은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해 말과 병거와 많은 용사들을 그곳으로 보내어 밤에 조용히 그곳을 에워쌌습니다. 아람 군사들이 밤에 도단을 에워쌌기 때문에 성읍에 있는 사람들은 아람 군대가 온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사안이 아침에 아람 군대를 보고 놀라 소스라칩니다. 아람 왕이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해 이렇게 많은 군대를 보낸 것은 엘리사와 엘리사를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너무나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한 사람의 존재로 인해 이스라엘은 천만 군대가 지키는 것보다 더 든든하게 지키고 있었고 적들은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이 우리의 의지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드러내고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는지 아니면 내가 오히려 세상을 두려워 떨고 있는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나보다 강한 대적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라는 것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한 사람이 되어 나로 인해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상황 가운데 주님과 온전한 소통을 통해 주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